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양쪽에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주 잘생긴 세 개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본 차량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뭐 문화재급의 우리 대표님이 손수 만드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옥 캠핑카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됐고, 오늘 출고를 앞둔 이 차량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요, 캠핑카가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도 소중한 존재로 아주 고풍스럽게도 탄생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점을 안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서 본 차량은 일단 화물 기반의 기본 베이스 현대자동차 포터2의 기반으로 신차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비닐류만 제거하고 이렇게 공개되는 영상인 만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주 깔끔하고 신형으로 거듭이 났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풍족합니다. 제가 항상 캠핑 공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차량의 운행 조건에 따라서 그 여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항상 방송을 합니다. 자, 본 차량의 핸들만 보셔도 첨단 기능들이 좀 들어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아닙니다. 그냥 크루즈가 있는데, 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그리고 속도만 맞추시면 거기에 세팅돼서 그 속도 유지해서 주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장거리에 용이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PD님 카메라를 지금 요추 지지대 보여요. 여기 요추 허리를 지금 이제 키를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장거리 할 때,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좀 용이한 점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핸들 커버마저도 가죽으로 입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되어 있는 이 핸들, 비싸지만 적용이 된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옵션적인 범위를 좀 보시면요, 구형 대비 요거는 그냥 음료수고요. 차선 이탈에 대한, 잠깐 치우고 말씀드릴까요? 차선 이탈에 대한 기본적인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그런 경우를 발생을 해서 조기 알려주는 그런 범위도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과 USB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거잭과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장성이라는 건 아마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전력적인 범위 내에서, 아이고, 다시 내려볼까요? 전력적인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어떤 추억을 돌이킬 만한 그런 용품을 따지면 선풍기, 그리고 기타 뭐 내비게이션 추가적인 장치들 있잖아요. 뭐 GPS 센서 수신기를 추가적으로 달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기본적으로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랑 차선 이탈에 대한 센서, 여기 감지하는 카메라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핸즈프리 기능도 있고,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토매틱이고요. 스포츠 모드는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서 우리가 저단 기어, 고단 기어로 바꿔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이제 살짝만 밀어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불 때문에 열리지 않는데 요거를 제껴서 들어가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다시 내려볼게요. 자, 열고 다시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탑승할게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자, 아이고, 여기 줄자랑 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옥 캠핑카만의 고유의 색상과 컬러 패턴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외형도 보기 전에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고 광활하다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TV를 틀어놓은 상태, 음원은 뭐 저작권상 틀 수는 없지만 이런 면모를 보셔도 여러분들 미디어 장치 이용할 때 부족함 없이 캠핑카에 본연에 맞게끔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이상적인 사이즈를 표현해놨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주된 목적성 중에 캠핑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이라는 글자 다 아시죠? 마음이 편하려면 공간적과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충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오감이 있잖아요. 우리의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캠핑카는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촉감도, 후각도,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충족시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넓어요. 제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오해하실 텐데, 제가 조금 이렇게 숙이긴 해야 돼요. 측면을 본다면은 이렇게 이 정도. 저는 키가 186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성인분들은 서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제가. 그래서 길이 재볼까요?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줄자를 이렇게 놓고 발로 발가락을 밟을게요. 밟고 올려봅니다. 쭉 해서 올렸을 때 몇 나와요, 이렇게 PD님? 177이요. 네. 77. 여기 홈에다 넣으면은 180이요. 네, 80 나오고. 이 창틀 넘어서 한번 계산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끝에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 2m 넘죠? 네, 2m 남아요. 네, 아이고, 마이크를 좀 줄자로 쓸었는데 2m가 넘는 광활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폭은 기존의 차가 안고 있는 차 크기에서 약간은 이 캐빈 자체가 크잖아요. 그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운전할 때 그렇다고 차선을 넘거나 그런 경우 전혀 없고 어차피 그 차폭을 쓰는 거고요. 초보자분들 지금 본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형 백미러가 있어갖고 양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게 맞는 거죠. 말이 길었습니다. 편의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편하셔야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여기 쿠션 커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두꺼워요. 얘가 이제 높이를 쟀을 때 이게 방수 아쿠아 원단이라고 하거든요. 대략 6cm 정도가 나옵니다. 두꺼운 거예요. 상당히 두꺼운 거고 앉았을 때 굉장히 뭐 푹신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우리가 이제 독일 차 여러분들 벤츠 같은 거 BMW 나중에 한번 앉아보시면 딱딱한데 편한 느낌 있죠. 딱 그 정도의 느낌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시트 자체가 편리한가? 뭐 이런 면에서는 제가 충족한다고 보여지고요. 벙커베드가 상당히 큽니다. 벙커베드부터 제가 한번 올라가 보면요. 지금 이불이 깔려져 있고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현재 걸터 앉아 있는 상태고 저처럼 큰 사람도 걸터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워보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두 다리 쭉 뻗고 끝에까지 아우 충분합니다. 아까 폭이 2m 넘게 나왔잖아요. 186키도 충분한 범위가 되고 지금 저는 성인 한 명이지만 자 조속 감사합니다. 양쪽 폭으로 계산한다면 부분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끝에까지 여기가 끝인가요 김표님? 여긴가? 조금 휘었어요. 휘었어요? 이 정도? 이쪽으로 잠깐만요. 줄자가 보이게끔 놔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됐나요? 130 정도. 130 정도. 이불 포함한 높이는 이렇게 이 정도. 75에서 77 정도 높이를 나오고 이불을 만약에 빼거나 이 매트리스 이런 거 빼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cm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높이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올라온 김에 여기 벙커베드의 옵션부터 한번 보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와 오늘 지금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10월달이고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지금 안겨주거든요. 대낮인데 방음 단열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상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복사열 같은 것들이 실내로 유입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좀 자아내 줍니다. 또 지금 벌레도 없는 계절인지라 그런 면모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범위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요즘 이게 대세죠. 커버 닫혀있고 열려있는 USB 충전 두 개 있고 여기 돼지코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적인 범위 충전하시면서 여기서 핸드폰 놓고 쓰시면 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캠핑카에서 잘하는 거는 요 나무 요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나무 하나의 이 가공은 대표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님은 지금 세대를 아우러서 계속 전수받는 장인이시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면모를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전혀 손실 없는 그러니까 어느 한 공간 버리지 않는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카메라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광활한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선택하시면 안에 또 뭐 앰비언트 라이트 달거나 뭐 재밌게 연출해서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쪽도 다 이렇게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불 좀 있으면 뭐 매트, 전기 매트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여기다 넣고 보관하시면 되는 범위가 되겠네요. 블라인드 있고 여기 당연히 모기장 있습니다. 이런 창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너무 잘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잘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지금 뭐 이 친구는 뭐 양호한 경유석까지만 굉장히 빡빡한 제품도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되게 유연해지니까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환기가 잘 돼야 돼요. 캠핑카는 양쪽으로 환기에 대한 이 범위가 굉장히 쾌적함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충족하지 않은 캠핑카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거기에 준수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벙커베디의 요 위쪽에 구조적인 범위죠. 여기를 좀 확장돼갖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를 추가적으로 커튼 하나 달아서 여러분들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 이해해보는 건 또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부의 벙커베드를 한번 오자마자 한번 살펴봤고요. 이불과 이런 매트리스는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좀 입맛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바닥재 한번 보십시오. 고급스러운 재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런 재질 하나하나가 사실 소비자분들한테 장기적인 캠핑카 사용 범위를 좀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본다면 마감재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구조적인 거실 그리고 벙커베드 보셨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외형 한번 보여드리고 2부 영상으로 이어질게요. 여기 발판도 자동이고 어닝이죠? 어닝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서비스 공간인데, 서비스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짐도 넣고 외부 샤워기를 또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열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유럽식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쓰레기통도 그렇고 비닐 하나 넣고 뭐 쓰시면 될 것 같고, 블라인드, 여긴 개방되는 창문은 아니지만 강화로 이렇게 튼튼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간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서 잠깐만 또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데칼에 대한 느낌, 그리고 창에 대한 느낌도, 창도 이거 최신식으로 적용이 됐네요. 그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각적으로 보시면 확장형 백미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손색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면으로 한번 가보면은 한옥 캠핑카를 상징하는 요 문양, 한옥 문양 이해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벙커베드의 창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장형 백미러부터 시작을 해서 측면 이쪽에는 전기 충전구가 있네요. 한전전기 인입시키고, 이쪽도 서비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 열어서 여기 주유할 때 주유도, 이것도 원래 이 캐빈 형태들이 이제 좀 짧아요. 근데 확장돼서 보여주면 그런 면모도 우리 참고할 수가 있고, 휠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145R13, 13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튼튼한 휠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차량의 뒷면, 후면에서 볼 때 안정감을 주기에 이제 디자인적인 면을 떠나서도 이 면모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휠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쪽으로 무시동 난방 히터 온기가 토출될 수 있는 토출구가 또 보이네요. 전면의 휠도 모던하고 후면의 휠 멋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이 바로 요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고정식 화장실을 유추할 수 있고, 요소수 보충구가 있습니다. 자,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활하고 굉장하고 큽니다. 현재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일단 크기는 매우 크고 부담스러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행을 해보면은 저쪽에 있는 뭐 시티밴 기반 차량 있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주행에 대한 부담과 훨씬 덜 수가 있고, 자,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옵션에 따라서 뭐 상시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해갖고 카메라죠. 언제든 우리가 주행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모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사각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폭에 대한 등, 브레이크 등, 그리고 다 LED예요. 턴 시그널 램프, 깜빡이, 브레이크, 후진에 대한 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앉아갖고 차폭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허브 스페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으로 돼서 양쪽이 벌려져 있죠. 주행할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죠. 접지력과 구동력과 이런 배분의 무게의 어떤 범위에 좀 신경 쓴 허브 스페이스의 어떤 구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후면도 확인해 주시고요. 전동 발판도 인상 깊습니다. 자, 한옥 캠핑카, 그리고 뒤에 우리가 캠핑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뒤에 주방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춘천도 대낮에는 덥네요. 다행이네요. 오늘 많이 추울까봐 사실 꽤 입고 왔었거든요. 이제 2부 영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2부에서는요, 화장실과 주방에 대한 정보 제공하도록 할게요.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